안녕하세요. 상의무입니다. 쌀가루를 활용한 숯버무리입니다. 제 영상 중에는 이미 밀가루를 활용한 숯버무리가 있었고요. 또 쌀가루를 이용해서도 숯버무리를 해 먹었거든요. 쌀가루는 습식 쌀가루고요. 종이컵을 7컵이고요. 쌀가루와 숙의 비율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. 쌀가루가 조금 더 많아도 괜찮거든요. 혹시 건식 쌀가루를 이제 쓰시고 싶으시면 건식 쌀가루를 습식 쌀가루 만드는 법 영상 마지막에 좀 넣어드릴게요. 그거 보시면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. 습식 쌀가루를 여기다가 먼저 소금과 설탕을 넣습니다. 근데 쌀가루 빠실 때 소금을 넣어서 빠셨다면 안 넣으셔도 돼요. 소금을 안 넣으셨다면 이렇게 약간만 넣겠습니다. 3g 정도 됩니다. 자, 설탕 한 반컵 정도 넣는데요. 숙이 좀 쌉쌀하니까 여기 좀 달달해야 맛있거든요. 근데 저는 이렇게 삼성당 유수가를 넣겠습니다. 이렇게 한 반 스푼 정도 되거든요. 자, 이렇게 넣고요. 이렇게 하시면 덩어리가 다 펴지거든요. 근데 이거를 뭐 백설기 같은 거 만드실 때는 이거는 이제 체에 한 번 걸러서 곱게 하시면 되는데요. 뭐 숯버무리 정도는 꼭 굳이 체에 안 걸러셔도 됩니다. 저는 여기다가 숯을 넣습니다. 저는 오늘 콩을 좀 준비했습니다. 이거는 흰 강낭콩이고요. 먹기에 맛있을 정도로 삶아져야 됩니다. 그리고 이 단맛 정도는 궁금하시면 지금 이대로 이렇게 드시면 돼요. 생살 드셔도 괜찮거든요. 옛날에는 왜 생살, 우리가 어렸을 때 배가 고프니까 생살을 많이 집어 먹으니까 어른들이 생살 못 먹게 하려고 생살 먹으면 엄마가 일찍 죽는다고 했거든요. 근데 괜찮아요. 이대로 맛보시면 돼요. 이 단맛 정도는 이제 본인이 원한 만큼 달면은 괜찮아요. 근데 저는 조금 더 달았으면 좋겠다 싶으면 저는 삼성당을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. 자, 저는 유수가를 이렇게 조금만 더 넣고요. 섞어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대충 섞었으면은요, 면보를 깔으셔야 됩니다. 이렇게 물에 젖어 있는 면보를 이렇게 까시고요. 이제 자, 아래쪽에 쌀가루 깔고, 자, 숙을 깔고요. 떡이나 빵을 만들어 보시면 설탕이 참 많이 들어간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런 떡을 그렇게 막 자주 많이 먹진 않습니다. 근데 가끔 이렇게 철 바뀔 때마다 이런 식으로 숙이 나올 때면 숙 버무리 한 번. 자, 사이사이에 이 떡가루를 좀 넣어주시고요.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덮어서요. 이제 찌면 돼요. 자, 이렇게 물을 넉넉히 담은 찜통에다가요. 이렇게 넣습니다. 물이 지금 끓기 바로 직전이거든요. 자, 이렇게. 불은 센 불로 하겠습니다. 강불로 하고요. 30분 정도 찌겠습니다. 자, 한 30분 정도 저는 쪘고요. 떡의 두께에 따라서 찌는 시간을 달려주시면 됩니다. 이거보다 양이 더 많으면 좀 더 쪄주시고요. 좀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. 자, 이렇게 숙 버무리 다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숙이 보이게 뒤집어 놓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숙 버무리 떡 다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요 남은 간 먹어보겠습니다. 많이 달진 않고요. 고소하게 콩이 씹히는 정도 맛있습니다. 와, 맛있습니다. 네, 보통은 그냥 습식 쌀가루만 만들 경우에는 100g에 50ml. 1kg니까 500ml 물에다가요, 소금을 넣으셔야 됩니다. 이렇게 한 스푼. 이렇게 섞어서요,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.
냉장고에다가 4시간만 넣어두겠습니다. 전날 미리 만들어서요. 넣어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. 냉장고에 한 3시간 정도 넣어놨던 쌀가루입니다. 촉촉해졌습니다. 이렇게 해서 떡을 만드시면 좀 부드럽게 만들 수 있거든요.